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서울 북로회가 제106회 총회를 맞아 은혜로운 동행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일산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다며 그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총회와 교회의 부흥 그리고 개인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서고 이 회개운동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